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은요, 구독자님 궁금증. 율마는 흙은 항상 촉촉해야 되나요? 이렇게 궁금해 하셨어요. 저도 몇 번 실패하여서 이번에는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신 있게 저번에도 영상을 찍었었는데 이번에 또 갈변하여서 그 상황을 좀 설명할게요, 나중에. 그래서 요 율마는 피톤치트 향이 머릿속을 맑게 해주어서 공부방에 두면 좋은 식물이면서 햇빛을 많이 좋아하고 물도 좋아하고 통풍도 잘 시켜줘야 된다고 하는데요. 물주기는 보통 겉흙이 마르면 주라고 하지만 겉흙이 마른 다음에 하면 주면은 이미 갈변을 해요. 이미 늦어요. 이렇게 흙이 살짝, 지금은 어저께 물을 줘서 물받침에도 물이 가득한데요. 여기는 물 위에 흙이 살짝 마르기 시작할 시점에서 또 물받침을 이렇게 해놓고 물기가 하나도 없고 바짝 말라 있을 때, 그때마다 두 화분에 물을 듬뿍 주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여기 물받침에 한 1cm 정도 물이 고여 있어요. 그래도 무탈하고 괜찮은데, 여기 문을 거실 창가를 이렇게 좀 열어 놨다가 한동안 또 미세먼지 때문에 문을 잘 못 열어 놨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잘 키우려면은 멀리에서 선풍기를 좀 회전해서 약하게 틀어주면은 통풍이 잘 되어서 잘 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게 지금 왜 갈변을 하게 되었냐면은, 여기 지금 문 열려 있는 부위에서 이렇게 조금 벗어났죠? 그런데 요 제일 먼저 통풍이 되는 곳에 있는 아이는, 얘는 갈변도 하나도 안 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있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돌려볼게요. 그러면은 갈변도 안 돼 있고 잘 자라고 있어요. 얘는 이렇게 예쁘게. 그만큼 통풍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물주기도 물주기지만. 그런데 얘는, 옆에 있는 아이는 왜 누렇게 갈변돼 있고 거무튀튀하게, 왜 그런가 했더니 지금 이쪽 앞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위에랑 건강해요. 얘네들은 지금 통풍이 잘 돼서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 잎이 많이 있는 곳, 근데 뒷면 반대편에 있는 거는 통풍이 안 돼서 이렇게 갈변이 되어 있어요. 엄청 검고 미흡게 되어 있죠? 그래서 통풍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를 경험했습니다. 저 이거 너무 속상해요. 원래 갈변한 거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미흡지만 여기는 지금 희생 불가라서 바삭바삭 하면서 만지니까 후두두 떨어지네요, 잎이. 지금 처음 만져보는 거거든요. 색감이 이렇게 돼가지고 어제 그저께 물만 주고 말았었는데, 마침 구독자님이 궁금해 하셔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여기를 이제 제거해 줘야 되겠어요. 요 속에 줄기 가까이에 있는 거는 또 건강하네요, 그래도 다행히. 근데 여기만 이렇게 미흡게 갈변해 있어서 가지치기를 해줘서 좀 나중에 새순이 얘네들이 좀 자라면 다시 또 원점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우수수수 이렇게 떨어지네요, 만지니까. 향은 좋은데. 그래서 쉬운 듯 어려운 듯 한데, 그래도 요번에는 올해 잘 키우는 편입니다, 그때보다는요. 그래서 요번에도 잘 키워서
대품으로 좀 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얘는 위에는 모양 낸다고 이렇게 가지치기 했던 부위가 이렇게 갈변은 이대로 그대로 그냥 있고요. 새순 좀 나와서 가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건강한데 색감도 정말 예쁘죠. 여기 햇빛은 잘 안 들어요. 살짝 조금만 들고 한 5분 정도 되려나요?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통풍도 잘 못 시켜줬는데 이 하나에는 직접 그래도 바람을 쏘이니까 이 속까지 엄청 건강해요. 이렇게 깨끗하게 갈변이 안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 좀 정리 좀 해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예쁜 짓 하는 요거 꽃봉우리 하나가 여기 생겨서 햇빛에 비치니까 잘안 보이네요. 며칠 안으로 꽃이 필것 같습니다. 얘가 야생화라고 하죠. 이름이 알라만다. 작년 8월에 데려와서 키우는데 온도만 맞으면은 가끔 이렇게 노란 꽃을 예쁘게 펴줘요. 그리고 겨우내 이렇게 거실에서 있으면서 잎을 다 떨구었었어요. 그런데 이른 봄 되니까 새순이 나와서 새 잎이 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도 없이 다 떨어져서 죽은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물 관리 해주면서 이렇게 햇빛 있는 곳에 잠깐 이렇게 놔뒀더니 꽃봉오리가 생겨져서 착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거 천리향. 저번에 꽃이 정말 예쁘게 많이 피었었는데 지고 나서 새순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요 위에 있는 잎장들은 다 새순이 나온 거예요. 좀 애리애리하고 부드러운 거는 다 새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진한 색깔은 원래 묵은 거고요. 연한 색감 있는 거는 다 새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잘 키워서 또 다음에 꽃 봤으면 좋겠습니다. 꽃이 특이하고 예뻐서 데려왔던 해배. 해배도 이제 꽃이 다 저번에 지고 이렇게 새순이 나오면서 새순이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서 잘 크고 있어요. 햇빛은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이게 탁자 밑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어렵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스파트 필름도 꽃대 좀 제거해줘야 되겠네요. 벌써 이렇게 갈변되어 있고요. 그래도 새순 나오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햇빛 부족인 장소에서 이렇게 커지고 있어서, 아이고, 좀 식물한테 미안한 마음은 있네요. 또 이렇게 나름대로 계속 자리 배치를 바꿔주면서 햇빛도 잠깐 잠깐씩 보여주면서 이렇게 키웁니다. 제 유튜브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